뭐하고 계신 건가요? 숙취 해소 중인가요? 아니에요. 저 어제 당 써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저께 당직은 어떤 환자가 왔나요? 어제는 프리에클람지아 환자 와가지고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전화죠? 아, 산모 퇴원 전에 괜찮은지 초음파 한번 보려고 이제 초음파 보러 갈 거예요. 어제 당직에는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고 단백뇨가 나오는 이제 전자간증 의심되는 환자가 집에서 두통이 생겨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있고 이제 분만 계획 중이고 또 배 아픈 여자 환자들 3명 와가지고 다 보고 입원시키고 외래 팔로우 시켰습니다. 저 산모 보러 가겠습니다. 안기훈 교수님께서는 산모를 보는 산과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정상 임신이나 아니면 고위험 임신에 특화돼서 산모들을 진료하시는데요. 올해 1월 1일에는 새해 첫 새쌍둥이 제왕절개를 집도하셔서 뉴스에 나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위험 산모센터 오전 회진을 돌면서 산모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 좋아, 괜찮아. 여기는 산모들이 전화하라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만든 휴대폰 부스예요. 지금 시프가 응급실 환자 되려고 가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응급실 베테네 블리딩어 질출혈 심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러 가는 중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아, 방금 본 소노 파이닝 교수님께 사진 찍어 전송하고 있습니다. 소노는 산부인과 의사의 무기죠. 어떤 면에서요? 이거 없으면 밥 먹고 못 살아요. 야, 제목을 치프들은 환자들을 교수님께 보고를 하고 회진을 돌기도 합니다. 새로운 협진이나 영상,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입원 및 수술 예정인 환자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틈틈이 책을 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환자 내렸어요, 섹션? 섹션 환자 내렸어요? 빨리 내려주세요, 준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응급으로 제왕절개 산모분이 생겨가지고 애기 상태나 수축 정도를 보고 산부인과에서는 응급상황과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탄생의 순간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응급제왕절개술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수술을 내리는 순간에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수술실의 산모를 안전하고 빠르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 전에는 항상 이 아이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는 의사 당직실입니다. 여기는 보통 1년차랑 2년차 수술을 일하고 있는 공간이고 안 받으시죠? 아, 그래요? 네. 1년차 선생님도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괜찮은가요? 아, 네. 힘들죠? 괜찮습니다. 이 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파이팅! 수술방 처박했고 내가 지난달에 내가 수술방 처박했고 네. 좀 저희 이제 5시 넘어서 퇴근 준비합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갑니다. 우리 2년차는 왜 퇴근을 안 하고 있... 아, 3년차구나. 3년차는 왜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있죠? 갈라고요. 어서 빨리 갑시다. 네. 오늘 만나는 친구들은 학생 때부터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 모임이고요. 두 명은 안암에서 같이 가고 한 명은 안산에서 와서 사당으로 갈 예정이에요. 고려대학교 병원은 안암, 구로, 안산 이렇게 세 군데에 퍼져 있어서 세 개 병원에서 친구들이 모일 때는 사당을 애용합니다.
저희는 다 뚜벅이어서 병원 앞에서 만나서 같이 지하철 타고 이동하려고요. 민지 학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술과 몇 년 차인가요? 재활의학과 4년 차 명재학입니다. 놀러 갈 거예요. 저희 지금 보면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요. 야, 이거 장례식장이야. 그 부분은 이제 인남역에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대화의 대부분이 병원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다 아실 거라서 자체 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차 이성현 선생님입니다. 산부인과 왜 했는지 물어볼게요. 진짜 과가 많잖아요, 의대에는. 근데 왜 그 많은 과 중에 산부인과를 선택했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학생 때 산부인과 실습을 되게 재밌게 돌았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라는 과는 이제 다른 과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스페셜티가 확실하고 그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막 수술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면은 이제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산부인과 수술들은 되게 이제 2시간 그렇죠. 2시간 내외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막 진짜 해보니까 되게 즐겁고 특히 저희 의국에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즐겁게 하고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수술만 하거나 뭐 애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불임 수술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암 환자들도 많잖아요. 네. 여성암, 난소암, 경부암 이런 환자들 두는 거는 힘들지 않나요? 아 물론 힘들 때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난임 쪽에 대한 접근은 아직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항암 환자분들을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암 환자분들은 내과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저희가 이제 협진 내고 하면은 잘 봐주시고 저희 교수님들도 이제 노하우가 있으셔서 되게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나가고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